나는 누워있겠고 빠르라고 시켰고 일 때문에 늘 1등으로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이.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. 비행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엄마 선생님이 내 X를 이렇게 만졌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내 X를 빨았어요. 이랬을 때 남자 원장과 둘만 있던 이른 아침, 원장은 이 시간을 틈타 화장실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겁니다. 그리곤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요. 야,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돼. 아이가 지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요. 아니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? 기분이 안 좋아? 어? 표정이 안 좋은데? 얘기 그만할까? 딴 얘기할까? 엄마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데요.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. 그러자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마의 편이 되어주었는데요. 혼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버거웠다는 엄마는 사람들의 응원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어린이집 가는 거 좋았어, 싫었어요? 싫었어요. 싫었어요? 네. 왜? 굉장히 괴롭히니까. 왜 잠을 땡겼어요? 기억나는 천천히 말했어요. 급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.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옷 다 벗겨냈고 그다음은 누워있겠고 빠르라고 시켰고 제가 그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면 제 목을 겁니다. 네, 제 목을 걸겠습니다. 아, 내가 이런 매스컴에서 내가 진짜 한강다리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 봤지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내 목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나는 우리 아이들 어느 누구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내 목을 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수소문 끝에 민준이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갑자기 일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애가 등이 다 까진 거야. 등 가리개 있죠? 네네. 그걸 막 때린 것 같아. 자집이 착장 난 거야, 나무 자집이. 때린다고? 네. 엄마가요? 내가 아빠한테 신고를 했죠. 그래갖고 처벌도 받고. 어? 고작 16개월 된 아이를 때려 처벌까지 받았다는 엄마. 그녀에게 이 일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. 지가 뭔데 나한테 아동학대 범죄자라고 그 여자 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. 그렇잖아요.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. 받아야 할 벌도 다 받았고 그래서 본인은 떳떳하다는데요. 저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. 그냥 먼지처럼 생각하니까 개 때리는 느낌인 거예요. 입이 상당히 걸어요. 이 거친 욕설은 민준이에게도 예외 없었습니다. 이럴 때 보면 영락 없는 7살 아이인데요. 아, 이렇게 밝은 아이인데요. 좋은데요. 네. 그런 아이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엄마 가까이에 갈 때, 그때인데요. 천진난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긴장한 모습. 왜 그래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성폭력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가 감정선이 확연히 달라져요.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틱 증상을 보이고 몸을 들썩거리고 불안정해지거든요. 아, 이제 내가 이 진술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울먹거리는데 그건 이 아이가 진술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선생님 원장님에게 물어봤을 때 얘기하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요 이런 적 있었지? 네. 그때 왜 얘기하기 싫었어요? 이거 말 잘못 말할까 봐. 얘기 안 해요. 엄마한테 진짜 못 받을 거야. 아직은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은 엄마가 이 세상 전부인 작고 여린 아이. 그 사람이 성폭행 했다. 그거까지만 얘가 우리 아이가 진술을 했으니까 저한테 말해줬으니까 그거까지는 아는 거지. 거기에 막 상상을 더하거나 더 보탠다거나 보충 뭐 부연설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. 저는 그런 거 안 해요. 다만 지금 왜 화가 나느냐. 엄마는 지금 처벌을 못 받고 있으니까. 며칠 뒤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
지난 13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엄마와 민준이를 긴급 분리조치했다는 건데요. 아동을 분리했습니다. 응급조치를 했고 폭언이라든가 의사표현을 못하게끔 목 놀리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 일환이다. 설명을 드렸습니다. 급한 게 아이기 때문에 무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먼저 분리를 했고요. 어머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 우리 엄마는? 우리 엄마는? 늘 상처만 줬던 엄마였지만 민준이에겐 여전히 착하고 또 사랑하는 엄마랍니다. 두 모자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하는 날을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.